골길 정력하고 슈퍼랑 중거리슛 요세 개가 합쳐져서 중거리슛 스탯을 만들어요. 이거 보면 위치선정 차이 엄청나지? 그러면 얘 위치선정 123이 나오는데 데인수비 121 나와요. 네, 스탯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들? 스탯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해줄게. 편하게 설명해줄게. 스탯을 볼 때, 이게 속력, 가속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잖아. 그치? 가속력이라고 하면, 이게 속력이 만약에 123이야. 근데 가속력이 110이면, 그러니까 뭐, 이 최대 속력치에 달하는, 그게 이제 조금 수치가 높을수록 조금 더 빨리 도달하고, 가속력 수치가 좀 낮을수록 조금 늦게 도달하는 약간 그런 거란 말이야. 골결정력 분명히 알 거고, 슈퍼워 중거리슛은 알 테고, 골결정력하고 슈퍼워랑 중거리슛 요세 개가 합쳐져서, 요세 개가 합쳐져서 중거리슛 스탯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슈퍼워만 좋다고 해서, 뭐 중거리가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거리슛 스탯만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세 개가 합쳐져야 좀 중거리가 잘 들어가요. 그건 알죠, 여러분들.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그리고 이 위치 선정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호나우두를 내가 비교해 줄까? 호나우두 봐봐. 옛날에 이전까지 호나우두들 있잖아. 뭐 만약에 뭐 호나우두 하시라고 보자. 아니 LH라고 볼게. 왜 LH가 MC보다 훨씬 좋아졌냐면, 이거 보면 위치 선정 차이 엄청나지. 그치? 이거야. 이 호던이 이제 막 침투로 많이 만들어내지. 만약에 박스 앞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조금 스탯이 좀 낮은 호던 같은 경우, 위치 선정이 좀 낮은 호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많이 조금 잡지를 못하지. 그래서 호던은 약간 침투형 공격수다. 침투하는 선수한테 스루 패스 찔러주고 받아먹는 약간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다라고 막 많이 썼지. 근데 요즘은 또막 피지컬도 되고 헤딩도 되니까. 이게 MC부터 호던이 많이 달라졌어. MC부터. LH랑 뭐, 이거 둘이 보면 위치는 별 차이 없어요. 맞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LH 이후부터 호던의 유형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거 위치 선정도 좋고. 그래서 박스 안 자리 잡고 등지고 돌아서 때리고 약간 이런 것도,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한 호던이 된 거야. 이 위로부터는 좀 높아요, 위치 선정이.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대방이 호나우두와 네스타랑 붙었다고 하자. 비교를 해볼게. 네스타랑 붙었다고 하자고. 쉽게 설명하면 위치 선정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만약에 네스타가 조금 낮은 시즌으로 볼게요. 좀 낮은 시즌으로 아마 FA 정도로 보고 호던을 뭐 월드컵으로 봤어. 위치 선정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봐봐요. 이게 117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딱 내려갔을 때 데인수가 102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건 무조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선수가 데인수비가 100이고 이 선수가 뭐냐, 위치 선정이 117이야. 117이야. 그러면 완전 시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얘를 피해서 있는다라는 거지. 얘를 피해서 있는다라는 거지. 근데 네스타 올라가서 볼게. 만약에 호나우드가 이건데 네스타가 얘랑 붙었어. 자, 봐봐. 그럼 위치 선정이 117이야. 그러면 데인수비 113이야.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 스탯을 맞춰준다고, 조금씩. 그래서 되게 나는 스탯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보면 공격수 5카를 만약에 써.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둘이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를 8카를 보고 이걸 5카를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 위치 선정 123이 나오는데 데인수비 121 나와요. 이런 식이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해서 맞춰줘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수비수를 볼때 대인수비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공격수 볼때 위치 선정도 많이 봐요. 이상하게 위치 선정이 높은 선수들을 쓰면 오픈 찬스가 많이 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펠레 가지고 해야지. 발리슛은 뭐 아실 테고, 발리슛 페널티킥 PK 알 거고, 짧은 패스. 아, 여기 중요하네요. 이것도 중요한 게 스텝 볼때 시야 있죠, 시야. 이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막볼때 뭐, 아, 야, 짧은 패스 높고, 뭐, 긴 패스 높으니까, 크로스 높으니까 이거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야가 만약에 한 90이야. 그리고 크로스가 한 118, 막120 이렇게 나왔어. 근데 시야가 90이야.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 차라리
크로스 110에 시야 뭐 110 이런 게 오히려 좋지. 막 90에 만약에 막 110이야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같이 합해져야 돼. 그리고 긴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패스 스탯이 높은데 시야가 스탯이 낮아. 그럼 패스 이상하게 가요. 이게 좀 합쳐져야 돼. 시야, 크로스, 긴 패스, 짧은 패스까지 요거까지 합쳐지는 게 좋아. 이렇게 합쳐서 스탯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드리블 볼 건 민첩 밸런스. 이건 드리블을 할 때 그 체감을 다 정해줘요. 이건 진짜 좋겠죠. 체감이 130 다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리고 딱 볼 때 우리가 막 큐브 치듯 막 빠른 선수들 있고 하잖아. 그게 이제 민첩과 드리블 밸런스 요 세 가지 그 3박자가 요거 요 3박자가 좀 맞아야 큐브 치고 드리블 치는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볼 컨트롤은 뭐냐면 QW 왔을 때 이제 QW 또 왔을 때 그 볼 컨트롤 보면은 막 이상하게 좀 쳐놓고 달려가는 게 빠른 애들 있잖아. 막 스루패스가 오고 나서 막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큐더 오고 나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좀 다르잖아. 이게 볼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민첩하고 이런 거 좀 밸런스가 좀 맞아 떨어져요. 이게 이제 좀 합쳐지는 게 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120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선수 볼 때, 이 밑에 볼 때.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는 몸싸움과 밸런스가 같이 좋아야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돌아서 턴해서 슈팅을 때릴 때 이럴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센터백 같은 경우 수비수 볼 때 뭐 형 저 밸런스 겁나 꾸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수비수들은 뭘 봐야 되냐면 만약에 밸런스가 똥망이야. 만약 90이야. 밸런스가 90인데 몸싸움 말 그대로 막 130, 140이야.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밸런스 안 봐도 돼요. 근데 몸싸움이 한 딱 120 언저리야. 막 120 언저리인데 밸런스 90이야. 그러면 보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웬만한 공격수를 여러분들 진짜 뭐 몸싸움 좋은 공격수를 보면 120 넘어가거든. 근데 그 선수를 몸싸움으로 완전히 커버치려면 120인 공격수를 130인 센터백이 빵 쳐서 밀어야 되는데 빵 못 치는 비슷비슷한 스탯이야.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아.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 선수들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막 야프 스탐이야. 누가 몸싸움 좋으려나? 아, 아딜라미 같은 경우는 몸싸움 괜찮아. 몸싸움, 일단 88kg의 몸싸움이 132야. 이 형 굳이 저는 밸런스 안 봐요. 근데 이 형님 110까지는 돼. 아딜라미 넘어지는 꼬라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 형, 그러면 밸런스가 안 좋으면 역동작 많이 걸리지 않아? 그거는 민첩, 여러분들. 민첩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밸런스가 무조건 좋은 좋지. 역동작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아,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잘로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몸싸움 124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형님이 가끔 넘어지는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왠지 알아요? 밸런스가 똥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 만날 때는 나는 거의 얘로 커서 미리 땡겨놓고 침투하는 거 막아줘. 몸싸움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스탯을 보면 된다라는 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점프와 헤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점프랑 헤더가 맞물려야 이게 헤딩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예, 질라탄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헤딩을 점프를 해서 하지는 않아요. 예, 점프해서는 하지 않는데 점프랑 헤더가 맞물려야 이 공격수가 헤딩이 기가 막혀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골 결정력까지 좋으면은 더 덤으로 좋겠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과도 좀 더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탯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선수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